네,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는 바로 중국입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코스맥스에 대한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이 중국 법인 상장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 물론 중국이 양날의 검이다 이런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주요 성장 동력이자 수급 이탈 요인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업종 전반의 모멘텀 약화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부진할 수는 있지만 중국 실적 차별화가 가능한 종목이면 틀림없다 이런 분석을 내놨네요. 목표 주가는 12만 원, 투자 의견은 매수로 내놨는데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주가 사실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장에서도 1% 가깝게 빠지고 있는 네. 종목인데 또 이런 리포트가 나왔네요. 네, 사실 주가 흐름만 보면은 정말 언제 올라가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네. 답답한 상황인데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화장품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와모레퍼시픽이라든지 굉장히 전반적인 화장품 업계 주가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인데 일단 저는 좀 지나친 과매도 현상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현재 중국이 현재 뭐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소식에도 지금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수준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실적에서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4분기 이제 작년 4분기 매출액이 한 3,800억 원 정도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또 영업이익이 260억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미 지금 흑자 전환에 또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우선 중국 쪽에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는 상해는 굉장히 좀 강세인 편인데 이제 광저우 같은 경우에 조금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는 현재 신규 고객사가 굉장히 좀 추가가 되면서 굉장히 좀 원활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광저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선 재고 조정을 조금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광저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화장품 기업인 이셴이 직전 분기 이제 선주문한 이 광군제에 대한 물량을 아직까지 좀 소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광저우보다 상해 기여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거의 75%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전체 성과는 중국 현재 15%대로 굉장히 좀 강세를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뭐 상해 법인 매출은 뭐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전년 대비 40%가 넘는 이제 외형 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당장에 지금 캐파를 좀 증설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의 주요 원인들을 봤더니 바로 이제 30년 만에 바뀌었던 이제 기존의 화장품 기본법에 대한 영향 때문인데 이 기본법에 대한 영향이 기본법에 대한 영향들이 어떤 원인들이냐면은 이제 신제품 등록이 굉장히 좀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동사와 같은 대형 ODM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도 이 동사 입장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미국과 태국에서는 현재 소독제 역기제어 부담도 좀 있겠고요. 예. 또 사실 그 태국에서의 생산 라인이 좀 차질이 생기면서 좀 좋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네시아는 이제 최대 고객사의 온라인 판매 증가가 또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경우 사실 그런 무슬림교기 때문에 아무래도 먹는 거나 이제 입는 거 모두 다 이제 할랄 인증이라는 이제 절차를 좀 걸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못하면은 거의 못 파는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작년에 이제 할랄 인증을 이미 획득을 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할랄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서 또 현재 맞는 이런 제품들과 개발에 이미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이제 매출도 현재 2배가량 늘어서 한 111억 원 정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봤듯이 이제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시장 흐름은 굉장히 좀 좋은 편인데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게 사실 미국에 대한 어떤 실적 우려감도 조금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코스맥스 이스트에 대한 어떤 국내 상장 이슈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미국 사업은 지금 현재 경기 회복이 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이제 OEM 물량 안정화도 어느 정도는 지금 최악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코스맥스 이스트에 대한 국내 상장은 아무래도 이제 더블 카운팅 이슈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훼손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보더라도 지금은 너무 좀 과도한 하락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업 가치를 현재 지금 50% 정도 할인을 적용
적용을 해봐도 적정 주가가 한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는 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주가가 현재 이제 PR이 현재 9배 정도 되는데 이거는 뭐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 리포트 목표가도 한 12만 원대까지 지금 제시가 또 되는 상황인데 예. 제가 볼 때 아무래도 화장품 업계는 이제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리스크를 조금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를 너무 좀 많이 적기보다는 적정가에 한 11만 원에서 12만 원대까지 좀 보신다면은 지금 자리 충분히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코스메스 같은 경우에 어제 또 52주 최저가를 경신하기도 했고 물론 LG 생활건강이 어제 굉장한 네. 낙폭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13%대까지도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화장품 주에 대해서 이제 그 이후에 약간 리오프닝식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리오프닝 관련주로서도 있겠지만은 사실 코스맥스 자체적으로 봤을 때 화장품 기업 중에서는 전 제일 좋다라고 보시는 왜냐하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시총이 한 8조에서 9조 정도 되죠. 예. 네,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보면은 순이익이 한 240억 됩니다. 근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1조가 안 돼요. 근데 영업이익이 한 120억 원 정도로 이게 시총이랑 이제 실적 대비했을 때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사실 어떤 상황적인 테마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도 노려볼 수가 있겠지만은 개별적으로 봤을 때도 화장품 업계 중에서 가장 좋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모멘텀에 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